ITQ 한글 엑셀 문제 유형 A형 시험 시간 60분이고요.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엑셀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엑셀의 화면 왼쪽 상단 저장하기 아이콘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문서가 보이면 바로 그냥 클릭하고요. 없다면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시험장에서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없다면 여러분 연습할 때는 컴퓨터에 ITQ 폴더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파일 이름도 지시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숫자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 확장자 XL, SX 이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먼저 A열, 열 너비를 1로 바꾸라고 하니까요. 열 머리끌에서 열 너비를 실행을 해주고 숫자 1 입력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 머리끌 왼쪽에 삼각형 클릭 한번 하면 모든 셀 선택되죠. 제1작업의 조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글꼴 굴림 11포인트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현재 수직 정렬만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데요. 수평 정렬도 가운데 맞춤 미리 지정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수정해도 되고요. 그냥 정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렬을 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번엔 정렬 지정하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 왼쪽 아래 가면 시트 1이라고 시트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 이름을 마우스 드래그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마우스 드래그 한번 제일 왼쪽에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이라고 변경, 그리고 가운데 제2 작업, 그리고 세 번째로 제3 작업까지만 만들어 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엔 제4작업까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보면은 출력 형태가 나와 있어요.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고 도형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B4셀에부터 검색 코드 나와 있는 셀 있죠? 여기부터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J14셀까지 이 범위를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번호 1번, 2번, 3, 4, 5, 6 이렇게 써 있는 칸은 비워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그냥 모두 키보드에 있는 글자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열에 있는 모바일 클릭 비율 있죠? 퍼센트로 지정하는데요. 이거는 퍼센트까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 앞에 F열의 데이터,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있죠?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나중에 수정을 할 거니까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잠시 멈춰 놓고요. 여러분 모두 표 내용만 입력을 해주세요. 1, 2, 3행에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게요. 사칙연산이 안 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왼쪽 정렬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렬이 왼쪽 정렬 지정된 건 아니고요. 조건에 보면은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여기도 가운데 정렬 지정해주면 되겠죠. 현재 비어있는 셀은 정렬 나중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렬 모두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각 열의 너비, 조건에는 따로 지정이 없지만 여러분은 알아서 모든 글자 가려져 보이지 않도록 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아야 됩니다. 높이 조절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셀에서 두줄 입력할 때는 첫 번째 줄 내용 입력하고 Alt키와 Enter키를 같이 눌러준 다음에 다음 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렬에 대해서 F열의 데이터, H열의 데이터는 숫자로 된 데이터죠. 먼저 F열의 데이터만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를 숫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도 천단위 구분기호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경우에 표시 형식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죠? 네, 회계 서식으로 변경돼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 서식과 회계 서식의 차이는 뭐냐면요. 회계 서식은 돈과 관련된 데이터인 경우에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닌 일반 사칙연산되는 숫자 데이터, 이것에 대해서 숫자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고 보도록 할게요.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는 콤마를 눌렀을 때 회계로 자동으로 변경되었죠. 그냥 숫자 서식으로 지정하겠다면은 여기 표시 형식 범주에서 숫자 선택,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의 체크, 확인을 눌러주면 숫자 상태에서도 천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계 서식에서는 이 정렬이 먹히지 않는데요. 숫자 서식인 경우에는 정렬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G열의 데이터는 백분율 상태고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H열의 데이터도 역시 소수점으로 되어 있죠. 그냥 이 상태로 놓아도 되는데요. 일반 상태에서는 H열의 오른쪽 테두리에 너무 바짝 붙어 있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로 이렇게 변경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숫자로 변경했을 때 소수점 자리가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고요. 소수점 자리 한 자리까지는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것까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표 안에 데이터들 정렬은 모두 마쳤고요. 이제 셀 합치기 할 부분이 있어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13행과 14행에 셀 합치기 한 것들이 보이죠. B13에서 D13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F13, 14 드래그 그리고 다시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 블록 설정해서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단위별로 셀 합치기 되어 나타나고요. 다시 F13, 14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으로 이동을 해서 대각선으로 X자 모양 나타나게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셀들 모두 테두리가 지정되어야 되죠. B4에서부터 J14까지 모두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홈탭에 글꼴 위에 보면 테두리 지정할 수 있어요.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굵은 테두리가 보이는 곳 있죠? 이것도 B4에서부터 J4까지 먼저 블록 설정,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설정, 컨트롤 키 누르고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서 3개 단위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너비처럼 높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일부러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글자가 잘안 보인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여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화면을 크게 볼수 있게 퍼센트와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조절해 보면 돼요. 이제 조건의 두 번째 지정된 것 만들도록 할게요. 1, 2, 3행, 행 머리끌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괄호 안에 숫자가 30 정도로 되게 조절해 놓으세요. 좀이 공간이 커야지 글자 크기 크게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홈탭에 바로 옆에 삽입을 눌러주세요. 도형 클릭을 하면 목록이 나타나죠? 지정되어 있는 도형, 배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 보면서 기억을 해둬야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형 중에 하나가 배지인데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배지를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림자 오프셋 먼저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바깥쪽에 마우스 올렸을 때 오프셋 오른쪽 지정된 것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도형의 색상, 괄호 안에 글꼴과 함께 지정되어 있어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하세요. 테두리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설정할 필요 없고요. 기본 테두리 상태로 놓아둬도 되고요. 아니면 변경하겠다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에 두께를 얇은 거 아무거나 세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홈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글꼴 굴림으로 입력해서 변경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입력하거나 24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색, 도형은 항상 글자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마색에서 검정색을 지정하거나 위에 자동 검정으로 보이죠? 그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맞춤에선 지금 정렬이 왼쪽에 가 있죠? 그래서 수직 맞춤, 수평 맞춤 모두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세요. 이제 이 안에 커서 깜빡일 때 제목의 내용, 분야별 인기 검색어 현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다음 조건에 나오는 오른쪽 여기에 결제란을 만들 거예요.
결제란은 현재 만들어진 이 표와 상관없는 행과 열, 아무 곳에나 지정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만들도록 할게요. 두개 셀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두줄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너비는 조금 작게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는 두 줄로 입력을 하는데요. 확 입력하고 Alt Enter 키 누른 다음에 Alt Enter 키 누르고 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여기에는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담당에서 이사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 빈칸은 조금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결제할 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 셀은 블록 설정해 주고 여기는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테두리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글꼴 위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림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으로 가서 복사 옆에 역삼각형 누르고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는 바로 확인 눌러주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림이 붙여넣기에서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가져다 놓고 크기와 위치를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이 셀은 필요가 없죠. 열 머리끌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여기도 비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손 대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높이 조절한 것 이것도 그냥 같이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황으로 채우기 하는 부분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여러분은 실제 시험장에선 ITQ 시험은 모두 흑백으로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주황이 아닌 회색으로 보일 텐데요. 그 셀을 먼저 항상 연습할 때 문제는 항상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주황 지정을 해도 됩니다. 여기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컨트롤 키 누르고 검색어 지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PC 클릭 수 지정되어 있는 이 셀도 선택을 해서 글꼴 위에 테마색 지정되어 있죠? 테마색 있고 아래 표준색 있죠? 주황을 선택을 해주세요. 정렬, 여기 아직 지정이 안 됐네요.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H14셀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유효성 검사는 목록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메뉴는 데이터 탭으로 가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어요. 그 위에 이 그림,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요. H14셀 선택해놓고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에선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목록을 만든다고 했죠? 목록 선택, 원본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검색어라고 써 있는데요. 조건에 보면은 C5에서 C12, 이 데이터죠? 검색어 데이터, 이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H14셀 목록을 열면 C5에서 C12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가운데 맞춤 지정 안 되어 있다면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셀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뒤에 회를 나타나기 위해서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 누른 다음에 제일 위로 이동하세요. 네 번째 거 선택하면 적당합니다. 정답 파일과 형식이 다른 것 선택되어 있어도 정답 파일에서도 숫자와 관련된 걸로 지정했고요. 저희도 숫자와 관련된 형식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따옴표, 회, 큰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보기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항상 이 블록을 이름을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름에 클릭 비율이라고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 블록 설정하면 이렇게 클릭 비율이라고 나타나고요.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지정했다면 바로 수식으로 가서 이름 관리자 가주세요. 여기에서 이걸 선택해서 편집해서 이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지 다음 내용 보면은 1에서 6번까지 함수 이용하는 게 있고요. 7번 조건부 서식 있죠? 출력 형태에서 1번부터 6번까지 괄호 번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먼저 1번 써 있는 I5에서 I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수식 편집줄 있죠? 커서를 놓고 먼저 equal 누를게요. 문제지 보면은 순위를 구하는데 랭크점 EQ 함수를 사용해서 환산 점수의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랭크점 EQ를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나타나죠? 바로 밑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괄호까지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인수 보고 입력할 수 있다면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바로 인수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지 시험장에서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요. 아직 이게 익숙치 않다면 FX키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고요. 현재 넘버 이 인수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설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수인 넘버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현재 오행의 환산 점수가 몇 위인지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오행의 환산 점수가 있는 H5를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리퍼런스는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H5의 이 점수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이냐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H5에서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H12까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상태로만 하면은 다음 6행으로 넘어갔을 때는 H5부터가 아닌 H6부터로 되고요. 7행에서는 H7부터 H12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려요. 이게 변하지 않게 돼야 돼요. 범위는 항상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드래그 한 다음에 F4키를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러면 모두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달러 표시로 지정을 해 놓으면 열과 행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내림차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입력을 하거나 생략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요.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여기에 모두 다 동일하게 이 함수가 지정되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순위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환산 점수는 행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바뀌지만 범위는 절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랭크 함수 사용할 때이 수식 편집줄에서만 입력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마지막 인수 같은 경우에 0이 내림차순이다, 1이 오름차순이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0이 입력되죠. 여기에 대한 정렬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함수에서 함수식이 입력되는 셀은 정렬하든 안 하든 그리고 표시 형식 안 바꿔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하다면 정렬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순이니까 그냥 일반 또는 숫자로 변경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2번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다시 수식 편집줄에서 커서 놓고 이퀄 먼저 입력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검색 엔진에 대해서 먼저 구하는데요. 검색 코드를 가지고 현재 검색 코드는 다섯 글자씩 있죠. 이 글자에서 네 번째 글자, 이한개 글자만 가지고 숫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네이버냐 구글이냐 다음이냐를 현재 블록 설정된 이곳에 출력을 해줘라. 그런 문제예요. 함수는 if 함수와 mid 함수인데요. 이두 가지 함수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능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요. 미드 함수는 현재 검색 코드, 여기에서 몇 번째 글자, 몇개 글자를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할 거냐 할때 미드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까지는 if 함수와 미드 함수를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사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미드 함수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입력하고 보면은 아래 인수가 나오는데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들어가세요. 함수 설명 나오고 텍스트에 대한 설명 여기 아래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사용하는 검색 코드 B5를 첫 번째 인수에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 스타트 넘버 이 텍스트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할 거냐. 네 번째 글자니까요. 숫자 4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에서 몇개 글자예요? 한개 글자죠. 그래서 숫자 1만 입력을 해주면 결과 값은 1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컨트롤 키한 번만 누를게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글자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함수로만 안 되죠. if 함수로 미드 함수에서 구한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먼저 잘라내기 할게요. 그리고 if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해주고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여기는 이제 비교 값 조건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방금 잘라내기 한것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4 이러면 안 되죠. 조건이니까요. 이 미드 함수로 구한 값이 몇과 동일하냐? 1과 동일하냐? 해서 equal 하고
그냥 1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색 코드 이 데이터는 사치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일반 글자죠. 그래서 큰따옴표 1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조건 현재 미드 함수로 구한 값이 1이 맞냐? 현재 상태에서는 값이 1이 맞죠. 이 경우에는 참인 경우에 어떻게 해요? value if true 이 값을 입력하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value if false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함수 인수대화 상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값은 true라고 나오고 있죠. 1이니까 1과 같죠.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지정하는데요. 참인 경우, 1인 경우에 다시,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 2인 경우에 다시 한번 2냐, 그외 숫자냐. 이렇게 다시 한번 if 문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는 먼저 value if true에는 네이버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칸 가면 따옴표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고요. 이제 value if false에서 if 문을 한번 다시 사용을 해야 돼요. 위에 보이죠? 위에 보이는 거에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if 그리고 미드 함수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네, 거짓일 경우에 1이 아닌 경우에 다시 한번 조건을 비교하는데요. 이번엔 2가 맞는지 비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결과값 나오지 않고 다음으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죠. 이 상태에서는 콤마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if 문에서 이 if 문에서 앞에 쓴 것처럼 두 번째 if 문이 참일 때, 2가 맞을 때 문제지에서는 구글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큰따옴표까지 직접 입력하고 구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한 다음에 거짓일 때 다시 그 외죠. 다음이라고 입력을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하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닫는 괄호를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두 번째 if 문에 대한 닫는 괄호만 끝난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는 첫 번째 if 문에 대한 닫는 괄호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컨트롤 확인을 누르면 모두 이렇게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인수 사용했다면 아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커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변경돼요. 콤마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변경되고 닫는 괄호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닫는 괄호까지 이렇게 해주고 역시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글자니까요.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을게요. 역시 정렬 안 해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정답 파일 있죠? 정답 파일,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고 그 파일도 함께 열어서 항상 여러분이 쓰는 게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조금씩 바뀌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점되진 않는데요.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감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파일을 함께 열고 수작업으로 결과가 동일하다면, 아, 이거는 감점이 아니구나. 그렇게 수작업 채점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13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 13셀에 있는 건 어린이 문학 검색어 환산 점수를 구하는데요. 인덱스 함수하고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덱스 매치 함수는 항상 같은 수식으로 사용하도록 출제가 되는데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작성 방법 모른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설명 잘 보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 갔을 때 카페에 만약에 메뉴가 엄청 많다. 그런 경우에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는 메뉴인지 그거를 쉽게 찾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인덱스 함수하고 매치 함수가 있는데요. 인덱스 함수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 이렇게 해서 보면은 두 개가 나타나요. 어떤 거라든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fx 눌렀을 때 그냥 첫 번째 거로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에는 세 가지 이렇게 인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위를 구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로우. 로우면은 행이죠. 구하는 데이터가 몇 행에 있는지.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인수는 컬럼, 넘. 이렇게 되어 있죠. 컬럼은 열에 관련되죠. 이 표에서 몇 번째 열에,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그걸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 같이 사용할 때 매치 함수는 이 로우넘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매치 함수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매치 함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거는 매치 타입은 입력해도 되고 입력해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FX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매치 함수에 대한 설명, 아래 인수 나오는데요. 그냥 첫 번째 것 먼저 입력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제 내용을 잘 보면요.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검색어에서 어린이 문학이라는 거, 시열의 7행에 있는 거, 저희는 쉽게 찾았죠. 하지만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 찾아야 돼요. 매치 함수는 아까 인덱스 함수에서 두 번째 있는 거, 로우 넘버였죠. 그래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7행에 있는 거를 찾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룩업 밸류. 아래는 같은 룩업이 써 있지만 밸류가 아닌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우리가 찾는 값이 뭐냐? 어린이 문학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어린이 문학이라고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입력할 때 띄어쓰기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C7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정답 파일에서는 큰따옴표에서 어린이 문학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룩업 어레이 범위를 지정해야 되죠. 이 어린이 문학이 어느 범위 안에 있어요? C5에서 C12 여기 범위 안에서 있죠. 위에 검색어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에서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이 없죠. 우선 1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다시 위에 수식 편집줄에서 여길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1, 0, 마이너스 1이 어떤 건지가 나오죠. 저희는 정확한 값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1이 아닌 0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0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닫는 괄호 하고 엔터키 눌러보면 3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3은 뭐냐면요. 현재 이 지정된 곳에서 몇 번째 행이냐. 1, 2, 3행. 여기에 어린이 문학이 있죠. 그래서 3이라고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인덱스 함수 보도록 할게요. FX 누르고 함수 인수 대하상자 확인 눌러 열어서 두 번째 여기에는 매치 함수 사용한다고 했죠?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었고요. 위에 첫 번째 어레이. 어레이는 배열이죠. 어느 범위에서 지정하냐 이건데요. 인덱스 함수에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비열 첫 번째 데이터부터 기본 데이터 있죠? 수식 사용하지 않는 HR 데이터 이것만 선택을 그냥 통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위에 실제 데이터가 아닌 레이블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B5에서부터 드래그해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 넘버 여기 인수에는 현재 7행인 거 이거는 구했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배열에서 보면은 B5에서 H12에서 어린이 문학 써 있는 건몇 번째예요? BC에서 두 번째죠. 그래서 2를 입력하면 어린이 문학이 나타나요. 그런데 저희가 구하는 거는 어린이 문학의 위치가 아니고요. 단순히 이것만 구한다면 매치 함수만 사용하겠죠. 이 어린이 문학 검색어를 사용한 곳에 환산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2가 아니고요. 컬럼 넘버에는 B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보면 1, 2, 3, 4, 5, 6, 7, 일곱 번째죠. H열이. 그래서 7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7의 어린이 문학 H열의 7행 이 값인 2.4 이게 결과 값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모바일 클릭 뷰를 구한다면 7이 아닌 6을 입력을 했겠죠. 그리고 이건 0.526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를 백분율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환산 점수를 구하니까 7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는 이제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문제지 다시 한번 보면 AND 연산자 사용해서 한글로 점이 나타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AND 연산자 쓰고 큰따옴표 점 큰따옴표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해놔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자면요. 정답 파일하고 제가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했는데 범위를 가끔 다르게 지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현재 B5에서부터 H12까지 선택을 했는데 나는 이 검색어 필요 없고요. 실제 검색어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지정하고 싶다 해가지고 B5가 아닌 C5에서부터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범위 현재 파란색으로 선 보이죠? 여기에서부터 한다면은 검색어 C열이 1이 되니까 환산 점수가 있는 곳은 6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동일하게 2.4점이라고 나옵니다.
방금 전에 검색 엔진 2번 문제 했을 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채점 프로그램에선 이 경우에 감점이 되거나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이 잠깐 멈출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글자 모두 동일하게 지정을 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채점하면 채점은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수작업 채점 여러분이 직접 해서 정답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으로 처리해도 감점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24셀 선택을 해주세요. 설명은 자세하게 조건에 나와 있지만 여기 앞에 내용만 봐도 뭘 구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도서라고 써 있는 곳, 이 분야 데이터 가지고 PC 클릭 수, 이 데이터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함수는 dAverage 함수. 맨 앞에 D라는 게써 있죠? 평균, 에버레이지를 구하는데 D, 데이터베이스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사용한 함수는 위에 레이블 꼭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먼저 equal에서 dAverage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탭키 이렇게 하면 자동 여기까지 입력되죠. 첫 번째는 항상 범위, array하고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지정을 해줘야 돼요. 함수 인수 대상자 2번까지는 같이 보면서 한다고 했죠. 데이터베이스는 도서 분야가 써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PC 클릭수가 써 있는 이 위치. 그래서 분야가 써 있는 사행, 그리고 F열의 데이터 F13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이냐. 필드는 컬럼하고 같은 의미예요.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여기 선택된 곳에 나타낼 거냐. D열이 아니죠. PC 클릭수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1, 2, 3, 3 열에 있다 해서 3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을 지정해 주는데요. 도서 분야죠. 위에 보면은 분야 바로 밑에 도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결과 값은 3338 이렇게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서 숫자 탭으로 가서 숫자로 범주 바꾸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 확인 눌러주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함수도 있고요, dSum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함수에서 범위 지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것,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을 여기 써 있는 것 같고 지정을 해도 되고요. 저처럼 D4에서 F12까지 이렇게 D열에서 F열만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정답 파일 열어서 보는 경우에는 저와 다르게 되어 있죠. 여기를 잘 모르겠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나는 그냥 편하게 무조건 동일하게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레이블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B4에서부터 기본 데이터인 H12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B열이 1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출력해야 되는 PC 클릭수가 있는 F열은 1, 2, 3, 4, 5가 되니까 뒤에 두 번째 인수인 필드는 5로 변경해서 값을 지정을 해줘야지 동일한 값이 나타납니다. 이제 5번 J13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5번에 지정되어 있는 라지 함수는 맥스 함수, 빈 함수와 함께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먼저 equal 한 다음에 라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여는 괄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거는 함수 인수 대화상자 들어가 보고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식 편집줄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 k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첫 번째, 제일 큰 값을 구할 때는 숫자 1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큰 숫자다. 그런 경우에는 숫자 2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커서를 놓고, 라지 함수 직접 입력해서 이번엔 수식 편집줄에서만 하도록 할게요. array니까 배열이죠. 최대 모바일 클릭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클릭 비율이 있는 이 데이터 지정하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죠? 그냥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실제 데이터 이것만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콤마 이제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인수 k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에는 제일 큰 숫자 최대를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 입력하고 단눈괄호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0.785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퍼센트로 변환한다면 78.5가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변환을 하는데요. 단순히 여기 표시 형식에서 퍼센트 하면 79라고 반올림되어 나타나요. 저희 값은 78.5였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표시 형식 위에 여기 보면은 자릿수 늘림, 줄임이 있어요. 여기 늘림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78.5 이렇게 넘어가고 자릿수 줄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소수 자릿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자릿수 늘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숫자 1키 들어가세요. 그리고 백분율에서 소수 자릿수 한 자리 지정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도 정렬 따로 설정할 필요 없는데요. 정답과 동일하게 한다면 가운데 정렬해 놓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H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는데요. LOOKUP 밸류는 항상 유효성 검사를 지정한 H14셀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 인수 대화 상자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H14셀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인데요. 표로 만들어지는 범위. 범위는 항상 앞에 검색어 써있는 여기서부터 그냥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사행, 레이블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H14셀의 데이터도 5행에서부터 지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5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범위를 12행까지 하는데요. 어디까지냐? 현재 나타나는 건 PC 클릭 수가 있는 곳이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기본 데이터 끝인 H열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위에서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여기에 출력할 거냐, 이거니까요. 다시 이 범위 C5에서부터 찾아본다면 1, 2, 3, 4, 2, F열의 숫자 4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레인지 룩업, 여기는 항상 0 또는 펄스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서 나타내 줍니다. 0이라고만 입력해서 바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5행의 검색어 인문 일반인 경우에는 2950 나타났고요. 여기를 바꿔보면 장르 소설로 바꿔볼까요? 4632가 나와야 되겠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F열의 데이터는 천단위 구분기호 있고 숫자 끝에 회라는 글자까지 나타나는데 J14열에는 나타나지 않죠? 이거는 끝에 글자 일부러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단위 구분기호까지만 나오도록 변경을 해놓으세요. 이제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 지정할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항상 위에 레이블 필요 없고요. 아래 13, 14행 필요 없어요. 5행에서부터 표의 끝에 있는 J열까지 그리고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놓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홈탭에 조건부 서식 있죠? 클릭한 후에 새 규칙 눌러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PC 클릭 수가 4000 이상인 걸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규칙 유형은 제일 아래 거 선택. 그리고 아래에선 편집에 여기 클릭해 선택을 해놓고요. equal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5행의 데이터에서 PC 클릭 수가 있는 F5셀 여기를 클릭해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열과 행 모두 바뀌지 않게 달러 표시가 나타나 있죠. F4키를 두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은 변경되지 않고 6행, 7행 이렇게 계속 변경할 수 있게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사라져 보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4000 이상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F5의 값이 4000보다 크거나 같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선 콤마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식으로 가서 색상에 파랑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표준색의 파랑, 굵게 지정, 확인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수가 4000 이상인 이 줄에만 색상, 파랑, 굵게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제2작업 시트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파일 저장을 하세요. 시험 시간엔 여러분 임의로 파일 저장 자주 하기 바랍니다. 이제 제2작업으로 넘어가세요. 조건 1번, 2번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2작업과 제3작업은 문제마다 항상 다른 기능으로 변경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동일하게 변경되기 때문에요. 교재만 제대로 따라오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1작업, 여기에서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해주고요.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B2셀에 커서 놓은 후에 홈탭 붙여넣기 아래 삼각형 눌러주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원본 열너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너비가 조절되어 있고요. 주황색도 이렇게 되어 있고, 테두리도 동일하게 지정된 표가 붙여넣기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 1번의 목표값 찾기의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H11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환산 점수의 전체 평균을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죠. 테두리 가운데 맞춤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이두개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H11셀에서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equal 한 다음에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에버레이지 함수는 dAverage 함수하고는 다르게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그냥 넘버 1 이렇게 되어 있죠. 환산 점수의 전체 평균 구하니까요. 환산 점수 써 있는 데이터 H3에서 H10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괄호 엔터키 눌러주면 3.5라고 값이 나오는데요. 조건에 보면은 환산 점수 전체 평균이 3.6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요. 현재 3.5죠. 3.6이 되려면 입문 일반 써 있는 삼행의 데이터 여기에서 환산 점수가 현재 2.9인데 몇 점이 돼야지 되는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H11셀에 커서를 놓고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가상 분석 있죠? 열어서 목표값 찾기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H11셀은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수식셀은 H11셀이다. 이렇게 미리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찾는 값은 3.6이죠. 3.6을 입력. 그리고 값을 바꿀 셀에 선택을 해주고요. 입문 일반의 환산 점수 이걸 바꿔야 되죠. H3 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값이 변하는 것잘 보세요. 확인을 누르면 환산 점수가 4.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H11 셀은 3.6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 답을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에서 이번에 고급 필터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고급 필터 조건의 첫 번째 줄에 검색 코드가 L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모바일 클릭 비율이 50% 이상인 자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검색 코드가 대문자 L로 시작 그리고 모바일 클릭 비율이 50% 이상. 이두개 조건이 그리고 AND 조건이죠. 뭐뭐 하면서니까요.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데이터만 찾는 건데요. 먼저 검색 코드 써 있는 B2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모바일 클릭 비율 써 있는 G2셀도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지정되어 있는 B14셀로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두 개가 이렇게 붙여넣기에서 나타나죠.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 글자 또는 공백 하나라도 잘못 쓰면 나중에 조건 다르게 인식이 돼요. 필드명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처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줘야 합니다. 검색 코드에 대한 조건 바로 15행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대문자 L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문자 L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찾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렇게 별 모양 아스테리스크 문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의 조건으로 지금 다음 조건 입력해야 되죠. 그리고로 해당하는 것은 바로 옆에 빈칸에 15행에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50% 이상 이렇게니까요. 50도 포함이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니까 퍼센트까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는 정렬 일부러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놔도 되고요. 그냥 가운데 정렬 정답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또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정렬에 대해서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고급 필터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조건을 잘 보면은 조건 뒤에 검색어 분야 PC 클릭 수 환산 점수 데이터만 추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에 있는 검색어 C2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분야 선택, 그리고 PC 클릭 수 선택, 환산 점수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18셀에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급 필터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 기본 데이터 셀 아무 곳에나 이렇게 놓아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 눌러주세요. 현재 기본 데이터 이거 엎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로 선택을 해놓으세요.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B2 레이블에서부터 2열 여기서부터 H11까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기 목록 범위가 B3에서부터 H1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 레이블이 없다면 이 고급 필터 이 기능이 어느 게 검색 코드고 어느 게 검색어고 어느 게 분야인지 전혀 알수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B2에서 H11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건 범위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은 이 데이터죠.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복사 위치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확인 누르면 이 데이터가 모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위치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복사 위치 B18에서부터 E18까지 이 4개 데이터만 출력해라 이런 의미예요. 아래는 체크하지 않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조건 2개가 모두 조건 부합되는 데이터 3개가 이렇게 출력되어 나타나요. 비열의 데이터가 너무 길어서 모두 안 보이죠?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키워서 글자 모두 보이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 작업 하기 전에 부연 설명 하나 할게 있는데요. 제 1작업에서 보면은 기본 데이터 레이블 빼고 5행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6행, 8행, 11행이 조건부 서식 지정됐는데요. 제 2작업에 보면 3행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전혀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곳 조건부 서식 변경하면 되겠죠. 홈탭 가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현재 선택 영역 또는 현재 워크시트로 변경했을 때 하나만 나타나죠. 선택,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1작업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 것 없애버리세요. 현재 제2작업의 데이터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이고요. 위치는 F3 맞죠? 3행부터 해야 되니까요. 모두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한번더 봐야 되는데요.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이 또 다르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현재 이 데이터 점선으로 보이고 있죠.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정답과 동일하게 이세개 데이터가 조건부 서식 지정되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3작업 작업을 할 건데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도 동일하게 B4에서 H11까지 영역 블록 설정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제3작업 시트로 가서 이번에도 B2셀에 커서 놓고 붙여넣기 열어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조건은 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가 제2작업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죠. 출력 형태에 이제 잘 보면은 조건 1번 부분합에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안 나타났죠? 출력 형태를 보고 해야 돼요. 디열의 분야의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 개수해 가지고 더 추가된 게 보이고 있죠. 글자가 진한 색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디열의 분야를 가지고서 정렬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분야의 데이터 보면은 맨첫 번째 글자, 자음만 보면은 이응, 시옷, 디귿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가나다 순이 아닌 역순이죠. 가나다 순서는 오름차순, 역순은 내림차순이에요. 먼저 T2셀에 이렇게 컷을 놓아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해서 내림차순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응, 시옷, 디귿 이렇게 첫 번째 글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커서는 다시 D2셀 그대로 놓은 상태로 문제 조건을 보면은 검색어 개수, PC 클릭수의 평균 이두 가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합은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으로 가주세요. 부분합이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룹할 항목 정렬한 분야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사용할 함수 첫 번째 조건 있는 검색어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개수로 변경. 아래쪽에는 환산 점수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체크 없애버리고 검색어를 선택을 앞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검색어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이렇게 되어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D2셀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 부분합 한번더 실행하세요. 이번엔 검색어 체크 없애고요. 다음 조건은 PC 클릭수의 평균이죠. PC 클릭수 체크,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변경. 그리고 현재 개수 구한 거 없어지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다른 점은 제2작업에서처럼 이 조건부 서식만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죠. 조건의 2번 보면은 윤곽 지우시오 나타났는데요. 부분합 옆에 그룹 해제 있어요. 버전에 따라 이게 이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윤곽 지우기 이거 두 번째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해야 되니까요.
여기도 조건, 제2작업과 제3작업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감점 대상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좀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행에서부터 지금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 거 보면은 14행까지가 아니고 15, 16행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8행까지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홈탭 가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현재 선택 영역이 아닌 현재 워크시트로 해서 보면은 여러 개가 나타나 있죠. 모두 다 선택해서 하나씩 규칙 삭제를 해주고요.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선택된 상태로 규칙 편집 들어가서 이번에도 제1작업 느낌표 선택해서 딜리트키로 지워주세요. F3에서부터 삼행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고 조건도 동일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적용 대상을 보면은 이번엔 F3에서 F5까지만 지정되어 있네요. 이거 없애버리고요. 삼행 B3에서부터 H18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조건부 서식 제1작업에 있는 것처럼 PC 클릭 수가 4000 이상인 행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출력 형태 그리고 정답 파일과는 좀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2작업과 제3작업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면서 60분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제2작업과 제3작업의 조건부 서식은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수정 안 해도 감점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급한 것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 시트로 다시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요. 제4작업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 입문 1번부터 나오죠. 검색어의 데이터 사용한다는 것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범례를 보면은 환산 점수, H열의 데이터, 그리고 PC 클릭 수, F열의 데이터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할때 가로축에 있는 그 데이터를 보고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검색어라고 써 있는 이 사행의 데이터 포함해서 선택을 해줘야 해요. 첫 번째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요. 먼저 C4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입문 1반, 그리고 차량 실내 용품, 어린이 문학, 먼지 차단 마스크, 여기까지는 모두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한 번에 드래그해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안마기, 장르 소설 이렇게 두개 다시 드래그해 선택.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이제 다음 데이터 옆으로 가서 보면은 PC 클릭 수가 먼저 나오죠. 왼쪽에 C열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드래그해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도 10과 11행 같이 선택. 그리고 환산 점수도 동일하게 H열의 데이터 선택을 해주세요. 블럭 지정이 끝났다면 삽입 메뉴 가서 차트에 보면은 거미줄 모양 바로 위에 콤보 차트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콤보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계열 이름 두개 나오고 있죠. 먼저 색깔 다르게 보이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차트 역시 흑백으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로는 구분이 안 돼요. 조건의 7번에 서식 첫 번째 줄에 보면은 PC 클릭 수. 이 데이터를 표식이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꺾은 선형에 표식이는 꺾은 선형 변경.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체크. 그러면 조건의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환산 점수가 되겠죠. 세로막 대형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 출력과 비슷한 모양으로 변경되었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차트 도구 위로 가서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는 새 시트 선택을 해서 차트의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트가 제1작업부터 제4작업 순서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시트 이름을 이렇게 잡고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주의라고 해서 문제지에도 표시되어 있죠. 이제 조건의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4번 조건 할 거예요. 바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옆에 차트 스타일에서는 스타일 1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5번 영역 서식 차트부터 할 텐데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바로 옆에 서식 있죠? 눌러주세요. 도형 채우기 가서 밑에 보면 질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채우기 효과 질감에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가서 다시 홈탭 눌러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
굴림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따로 지시 안 되어 있는데요. 글자의 색을 검정색으로 모두 통일을 시켜놓도록 하세요. 이제 그림 영역,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차트 도구의 서식 탭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건의 7번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지정되어 있는데요. 미리 지정하도록 할게요. 바로 가로선 안쪽에 있는 건데요. 아무거나 마우스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 이렇게 되었다고 나타나면 다시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변경할 필요 없는데요. 조금 더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에 색상을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차트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사각형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서식 탭에서 다시 도형 채우기는 테마색에 흰색을 지정, 테두리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홈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은 굴림 상태에서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 써 있는 것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제목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7번에 서식 첫 번째 줄 내용 수정을 했죠. 계열에 대해서 변경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식을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형에 꺾여져 있는 부위에 있는 원, 이게 표식이에요. 아무 곳이나 표식 클릭 한번 해주세요. 모든 표식 6개 선택됐죠?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나타나면 채우기 및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식 있죠? 클릭해서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면 형식 크기 바꿀 수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세모로 변경,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블 값은 먼지 차단 마스크 여기 위에 4.9라고 나타나죠. 값이 막대 그래프인지 꺾은 선형인지 잘 모르죠. 마우스를 막대 그래프에 올리면 값이 나타나는데 4.9라고 나타나니까 막대 그래프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클릭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먼지 차단 마스크의 막대 그래프만 선택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위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눈금선은 지정했고요. 축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바깥쪽 테두리에 선이 안 보이고 있죠. 이것은 왼쪽에 있는 기본 축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의 글자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클릭해서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 오른쪽 보조축도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 아래쪽 글자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선이 모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트 바깥쪽 왼쪽 클릭하고요. 다시 차트 안에 왼쪽에 가로 숫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 서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최소, 최대, 주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요. 현재 0.0으로 나타나 있는데 출력 형태는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죠. 최소값이. 여기는 표시 형식을 열어서 범주 사용자 지정이 아닌 회계로 변경하고요.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요. 1.0, 2.0에서 1 단위로 변경되고 최대값은 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 최대, 주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다시 보면 0, 회 이렇게 나타나고요. 1500 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주 단위를 150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최대값은 6000회니까 최대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8번의 범례 수정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PC 클릭수 제1작업에서 Alt 엔터키로 셀에 입력했기 때문에 두 줄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PC 클릭수 이렇게 나온 것 선택해서 편집을 눌러주세요. 현재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계열 이름 여기다 바로 그냥 PC 클릭수라고 한 줄로 내용을 타이핑해 입력을 해주세요. 띄어쓰기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이에요. 뒤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띄어쓰기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변경된 거 나타나죠? 이 대화 상자는 이제 확인 눌러서 닫도록 하세요. 이제 9번에 도형 만들 건데요. 도형은 바로 서식의 도형 삽입 목록 열어서 만들 수 있고요. 제일 아래 설명서에 두 번째 거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한 다음에 비슷한 위치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있는 이걸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어요. 크기는 우선 도형에 대한 설정 끝나고서 맞추도록 할게요. 서식 탭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도형 뒤에 점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은 아니에요. 도형 윤곽선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변경하고 싶다면 검정색에 대시, 두께, 얇은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홈탭 놔주세요. 먼저 글꼴, 지시가 있다면 글꼴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지시가 없다면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로 지정을 해놓으면 되고요. 도형의 글자색은 항상 흰색이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검정으로 변경을 해놓으세요. 맞춤도 현재 가운데 상태가 아니죠?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 글자를 입력해 주는데요. 여기는 셀이 아니죠? 최대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누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기와 위치는 위에 글자, 아래 그래프 보고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조건 더 이상 빠진 건 없죠? 그러면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시간은 여러분이 60분 충분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을 거니까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 시트까지 다시 한번 조건 출력 형태 보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끝났다면 파일 최종 저장을 해주고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고 감독관한테 제출된 것 확인하고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